자, 조금 쉬셨나요? 자, 우리 책은 14쪽입니다. 이제 우리 건강, 질병에 대해서는 다 끝이 났고요. 이제 공중보건 들어가겠습니다. 자, 공중보건 하면은 누구 거 생각나세요? 공중보건의 개념? 윈슬로우 교수님 거 생각나셔야 돼요. 자, 윈슬로우 교수는 공중보건의 정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 건강의 유지, 증진. 뭐, 건강의 유지, 증진. 그리고 생명 연장, 뭐 수명 연장을 하고자 하는 무슨적 신체적, 정신적 효율이다, 뭐 과학이다,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여기 WHO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WHO는 아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이었었거든요. 이거는 신체적, 정신적 효율이다, 뭐 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또 지역사회 조직적인 노력에 의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지역사회 조직적인 노력에 의해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럼 지역사회 조직적 노력은 또 뭔데? 이거를 외우시라고 했죠?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죠? 어떤 거죠? 다섯 개 있었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처음부터 외우라 했는데, 처음에 순서대로 일단 전염성 질환, 그리고 전염성 질환이 생겼다는 거는 개인 위생이 잘못된 거지. 그래서 개인 위생. 그 다음에 환경도 안 좋은 거지. 환경 위생. 그래서 어디 가야 돼? 병원에 가라 그랬죠. 그래서 의학적 또는 간호봉사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사회 제도를 개선하자. 말이 되진 않지만 단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전염성 질환, 개인 위생, 환경 위생, 의학적 집단, 간호봉사 조직화, 그다음에 사회 제도의 개선. 그래서 요거를 좀 외우시라고 표현했고요. 이건 이제 윈슬로우가 제시한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윈슬로우 정의.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을 통해서 질병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자 과학이다 라고 표현했고요. 여기서 외우실 거는 신체적, 정신적 요거 좀 기억하시라 했고, 자,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이 뭔데, 그게 이제 체크포인트 있을 거예요. 요거를 뭐 능력껏 알아서 외우십시오. 근데 저는 그렇게 외웠거든요. 그냥 일단 전염성 지난, 거기 전염병 관리, 그러니까 전염병이 생긴 거예요. 그건 내가 깨끗하게 못해서 생긴 거지. 개인위생. 근데 저는 또 뭐라 그랬어요? 환경도 엉망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환경위생. 결국 병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4번에 보이시나요?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의 조직화, 간호봉사의 조직화.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예 사회제도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사회제도의 개선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다섯 개 예전에 좀 시험 문제 나왔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게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거기 보이시죠? 뭐 15년대 보건복지부, 16년대 경기의료기술처서부터 엄청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 학자들이 제시했는데, 자, 디스렐리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기는 할게요. 이분도 좀 자주 그 보기 중에 슬쩍슬쩍 나오시는 분이어서, 자, 공중보건이란 인간의 행복과 국력의 기본이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옆에 걸 보세요. 공중보건에 관한 관심은 정치가로서 제일 중요한 임무다.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정치가라면 반드시 공중보건에 신경을 쓰라는 거죠. 이게 디스렐리.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WHO 25차 회의 때 공중보건을 제시했거든요. 자, 지역사회 노력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생명을 연장하고 건강과 인간적 능률의 증진을 깨하는 기술이자 과학이다. 뭐랑 비슷해요? 윈슬로우랑 또 비슷하잖아. 결국 WHO는 윈슬로우의 정의를 25차 회의 때 채택을 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한번 아주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었거든요. 25차 회의 때 이걸 채택했다. 이것도 한번 나온 적 있어서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옆에 가시면 공중보건의 사업이 나옵니다. 공중보건의 사업이 나오는데, 앤더슨 또 나오는데? 앤더슨 아까 뭘로 나왔었죠? 소가 필요로. 근데 여기서도 또 뭐라고 얘기를 하셨네. 공중보건 사업의 수행 3요소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외우셔야 돼. 자, 뭐죠? 보건, 교육. 그 다음에 보건, 행정. 그 다음에 보건, 법규. 세 개였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강제로 하는 건 뭐예요? 강제로.
법규계 있죠. 법규.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건 뭘까요? 교육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봉사는 뭐예요? 봉사. 봉사는 행정입니다. 이거는 봉사고 가장 효율적인 게 교육이고 법규는 강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보건교육이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스톤이라는 사람도 계시는데 이 사람은 예전에 한번 나오고 좀 안 나오긴 하던데. 자, 아스톤이 제시한 자, 보건, 그러니까 공중보건의 네 단계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었죠? 산업 보건 시대. 그 다음 두 번째가 개인 위생